LG 디스플레이는 최근 이익 창출력이 크게 저하된 가운데 지속적인 유기발광 다이오드 투자 소요로 인해 당분간 부의 잉여 현금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재무 안전성도 저하됨에 따라 신용등급 하향 조정도 이뤄졌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마이너스 1조 6,470억 원의 잉여 현금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2조 7,116억 원을 기록한데요. 적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금 흐름 저하, 대규모 단기 순손실에 따라 재무 안정성은 저하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순차익금은 13조 3,797억 원으로 지난 2021년 말 대비 4조 9,181억 원 증가했으며, 부채 비율 248%, 순차익금 애존도 36.5% 등을 기록하며 재무 안정성 지표가 크게 저하됐습니다. 안수진 나심평 책임연구원은 LG 디스플레이는 LCD TV 출구 전략을 통한 수익성 개선, 가동률 조정에 따른 재고 최소화 노력, 투자 축소 및 비용 효율화 등을 통해 차입금 수준을 통제할 예정이라면서도, 그러나 수익성 저하로 인해 에비타 창출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쟁력 유지를 위한 투자 부담을 고려하면 잉여 현금 창출을 통한 차입금 상환은 단기간 내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심평은 이러한 이유로 LG 디스플레이의 장기 및 단기 신용 등급을 기존 A+, A2+에서 A, A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